엊그제까지 고드름이 그냥 많이 많이 열었던 곳인데, 아우, 바늘 강아지 좀 봐. 너무 예쁘다. 제가 지금 우리 연꽃 밭에 그 숲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수풀이 많이 오고 지금 속에서도 예쁘게 꽃을 피고 있어요. 근데 그 식물이 삼립국화예요. 그래서 워낙 많이 번져서 지금 바켓으로 하나를 캐다가 강 건너 작업실에 지금 좀 옮겨 심을 겁니다. 아마 또 제게로 꽃이 온다면 그 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아주 무성하게 커 나갈 것입니다. 오빠 빨리 와. 여기로 가게. 여기 작업실로. 오늘도 물빛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쪽에 우리 자인 오빠네 집, 저쪽에도 지금 제 낚시터에 다 가지고 와요 오빠. 아니에요, 그냥 와. 속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우리 작업실로 한번 가봅시다. 작업실. 이쪽에도 숲에, 아이고, 쑥이 엄청 많이 납니다. 여기도 소리쟁이도 있고, 개망초도 있고, 지친 개도 있고. 와, 제비꽃도 올해 처음 봅니다. 제비꽃도 있네요. 순박이. 와, 쑥 여기는 캐도 되겠네. 양지 쪽이라서. 저기, 우리 시골에서는 쌀이나무라고 부르는데, 쌀이꽃. 오빠,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돼요. 와, 달맞이꽃 여기 완전히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와, 이게, 가시가 있으면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냉이도 있고. 아이고, 여기가 양지 쪽이 돼가지고 쑥이 엄청 많이 크게 자랐습니다. 어머머, 오빠 다음주는 쑥이 너무 커버릴 것 같은데. 아이고, 냉이 좀 봐요. 냉이에다 쑥에다 그냥 꽃다지. 아, 예쁜 꽃다지 너무 사랑스럽죠. 이거는 금계국인가? 이건 아닌데, 이거는 무슨 꽃나무인데. 나물이 천지에 많습니다. 아, 여긴 지친 게 엄청 많다. 지친 게. 꽃다지를 안내를 받으면서 우리 작업실을. 이리 올라와요. 이게 길이에요, 여기가. 별꽃도 있다, 별꽃. 이게 별꽃. 이게 뭔가, 이게 방가지 똥인가? 시나물, 어머! 시나물, 모인 잎이 나고 있습니다. 산에 제 작업실 갔는데. 여기 모이 엄청나네. 와, 내 사랑하는 모이가 우리 집에 곁에 있다니. 시나물도 나고. 오빠, 여기 모이도 있어요. 어머! 이게 금낭화, 금낭화인 것 같은데, 이거? 금낭화도 엄청 많이 났네. 오, 옛날에 여기 오라버니 살던 그 뒤뜰이라서 그 어머님이 이렇게 꽃나무를 많이 갖고 와서. 이 금낭화 맞나? 이게, 이름이 맴돌고 생각이 안 나네.
산호꽃? 산호인가? 여기 취나물인데 오빠가 작년에 꽃이 피어서 씨앗 좀 연기 좀 놔두려고 했더니 오빠가 나이 꽃을 꺾어버려갖고 저하고 싸웠습니다. 꽃 피고 새우는 오빠 빨리 올라와. 이리 올라오던지 저리 저게 길이야 여기가. 와 냉이가 이렇게 큽니다. 오빠 여기로 와. 와 세상에 어떻게 이게 밭이 냉이꽃 하얀 꽃이 폈습니다. 오늘 안 먹으면 이제 못 먹겠다. 냉이가 지천에 깔렸습니다. 제 작업실 옆 마당인데요. 냉이가 완전히 오늘 탁 해야 되겠어요. 와 지층계가 널려 있습니다. 빨리 와 오빠. 냉이가 어쩜 이렇게 냉이가 그냥 완전히 엄청나게 크네 냉이가. 어머 광대나물도 있습니다. 와 웬 뭐가 이렇게 많지? 냉이 하나가 이 광대나물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언덕까지 있어가지고. 오빠 여기 냉이가 접시 큰 접시만 해. 이거 한 뿌리만 캐도 1인용은 끓이겠는데. 어 이거 있다 보리뱅이. 어 없는 게 없네요. 와 보리뱅이가 겉절이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냥 우리 그 청산별고 선생님 그 팀들이 아우성인데요. 우리 냉이는 이 정도입니다. 자연인 오빠네 집에 냉이는 되게 쬐그만한데 이거는 완전 접시만 해요. 이거 제 손바닥으로 하나 가려지질 않네요. 얼마나 큰지 냉이가. 아직 꽃이 안 폈기 때문에. 오빠 빨리 오라니까 말을 안 듣네. 어머 세상에 역시 우리 제 작업실에 된 나리꽃 찬나리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피었습니다. 어머 신기하다. 어머 무릎도 있어요. 여기는 자연인 오라버님이 어머님이 사시던 집 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야생화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와 여기를 개토를 막 한 바람에 지금 집이 엉망이 됐습니다. 웬 쓰레기가 어디서 이렇게 날라와야지? 지친 게 여기다가 꽃을 지금 한번 여기다가 삼색국화를 좀 심어볼 거예요. 와 여기에 제가 꽃다지도 꽃마리도 이렇게 있고 이거 뭐지? 향기 나는 거 방아잎? 방아잎 향기 작년에 제가 심어놓은 거거든요. 와 저 밑에도 지금 나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제가 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봄 좀 보세요. 호숫가에 지금 오리들은 연신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가는 자연인 오빠네 집입니다. 봄이 완연히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쪽에 뜰에서 아까 키운 제가 꽃을 좀 심어 보겠습니다.
네. 어디 여기에서요? 네? 오셨길래 인사하러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다리 없어진다는 건 들으셨죠?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왜 모르시지? 아신다고 그러던데, 창아 씨가? 아, 결론은 뭐, 막 복잡하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창아 씨가, 여기 이제, 군인이 놓은 거라, 네네. 군에다가, 네. 저거 철거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리가 없으면 사실은 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 다리를 다리 비용을 달라. 네. 저희한테. 네네. 그래서 이제 가격대도 뭐 많이 얘기를 하시고. 네. 그래서 얘기 중에 상아 씨가 저거 고생해서 놓은 거는 아는데 그러면 군에서 저희가 이 집 지을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창아 씨가 저거를 왜 철거 안 하냐. 네. 공무원 직무유기 아니냐. 다른 데는 철거하면서. 네네. 그래서 그 군 담당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 다리는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선책을 영주에 두셔야 될 것 같다고. 네. 근데 이제 창아 씨가 민원을 넣으니까. 네. 군에서는 이제 계속 저럴 것이다. 저 민원이 한두 번에 끝나지 않고 저걸 빌미로 군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박성 얘기를 할 거고 저희한테도 계속 돈을 요구할 테니까 일단은 군에서도 협의 중이라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평화 씨한테 이제 저 자리에 대해서는 협의 중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가 담당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몇 달간의 비밀을 줄 테니까. 네. 어떻게 알아보시고 그래서 저희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차가 일단 못 들어온다. 저 다리가 없으면. 불편하죠. 다리가 없으면. 그래서 내가 뚱한 씨 여기 사신다고 하시는 분도 다리가 없으면 불편할 텐데 그렇게 다리 없애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누님은 배 타고 다니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지. 놀이 삼아 배 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저는 아시나 했어요. 저는 지금 계속 서울에. 네.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숲 저기를 하니까. 네, 네. 제가 오빠한테 이거를 어차피 저는 수대울에 살아요. 네, 네, 네. 수대울에 살고 사정을 해갖고 이걸 했는데 막 문제가 막 이렇게 벅벅. 근데 혹시요? 여기 주인도 따로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에서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세요? 아니 그분은 오빠가 그러더라고. 자기 최초에. 네. 원래 그 쌍둥이 이거로 관리를 해주시라고. 네. 그렇게 했었대요. 근데 이제 여기가 땅이 많이 분할이 돼갖고 팔고 그랬나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차피 뭐 거기가 안 되는 이유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상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완전 게 아니니까 완전히 그 오빠하고는 이걸 허무는 걸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다리요, 아니 군에서요. 그러니까 창한 씨의 문제가 아니에요. 창한 씨 손을 떠났어요. 이거를 창한 씨가 풀어달라고. 네. 군에다가 내가 진 다리니까 다른 거 다 하면서 이거 왜 놔두냐 이거를 풀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네. 국내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이 다리가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야 될 판에. 아니, 저번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존에 오래 둔 것들은 지도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사실 안 된다고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민원을 안 넣어야 되는데. 민원을 안 넣어야 되는데 민원이 탈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빠 같은 경우는 저번 날에 말씀하신 거 잠깐 들긴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어차피 여기를 다 이제 안 살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분전수를 나는 거예요. 그죠? 네. 아니, 저는 또. 그래서 좀 비용을 네. 좀 자기는, 구해야 되지 않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부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해라. 어차피. 근데 그것도 뭐 대충 얼마라고 들으셨어요? 그때 지금 한참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겨울이었나? 2,500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아니 그거 아닌 부분도 1,500만 원을 참아줄 수 있거든요.